이거 찍은 거예요? 오, 어서 오쇼. 뭐가 끝났쇼? 예, 맞습니다. 아, 요즘 뭐 정신 없죠? 예. 오늘은 뭐 막 오늘 뭐 쓰고 온게 오늘은? 오늘도 또 톱으로 막 또 썼나? 예, 아, 이제 오, 국회 본회의를 통과. 그러니까 오늘 통과됐지. 예. 그리고 됐고. 내일 바로 그냥 국무회의 열어가지고. 보통 임대차 그런 법이 통과가 되면은 이제 약간 시차를 두고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열어서 이제 의결을 하고 이제 그러고 또 약간 시차를 두고 이제 관보에 개재를 함으로써 그런 그렇죠. 법이 효력이 발생을 하는데 건데 이번에는 아주 이례적으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관보도 약간 그 신문으로 치면 호회 같은 그런 거를 발간을 해가지고 내일 바로 그냥 시행을 한다고 하더라고. 근데 그 아니 이제 그러면은 근데 뭐야 근데 왜 이렇게 막 얘들은 뭐 서두르는 게 우리가 사실 아침에도 회의를 좀 그거 가지고 얘기를 좀 했었는데 네. 그러니까 뭐 결국은 뭐 이게 오래 끌면 끌수록 자꾸 저작권 올라가고 뭐 부작용 생기고 자꾸 논란이 시장에서 커지니까 그걸 좀 미리 막아보자 이런 취지인가? 그렇죠. 지금 이제 임대차 3법을 하겠다라고 얘기한 게 이제 7.10 대책 나오면서였으니까 그렇죠. 약간 한 2주 정도 좀 넘게 그 사이에 전세값이 또 엄청 뛰었거든요. 그리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뭐 우리가 그때 나왔었지만 뭐 한 2주째 막 어디 뭐 4억 오른 데도 있고 뭐 호가 예 그 굉장히 뭐 2억 3억 오른 데도 뭐 강남 같은 데는 뭐 그런 데도 고덕에 그 롯데캐슬 베네루체라는 아파트가 이제 입주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올해 초에 입주했는데 그때 이제 전세 안 하고 있던 게 얼마 전에 거래가 됐나 봐요. 그 처음 입주할 때 전세가 뭐 4억 그러니까 30평대 기준으로 4억대 뭐 중후반 막 그랬는데 그게 최근에 막 7억 5천 막 이렇게 거래가 되고 호가는 8억 그러니까 막 6개월 사이에 거의 뭐 3억 5천 이렇게 오른 거죠. 그러니까 그건 사실 좀 특수한 케이스죠. 이제 입주 그렇죠. 초기랑 비교를 하는 거니까 그렇긴 한데 그런 게 아니더라도 좀 큰 단지들 보면은 막 뭐 그 7.10 대책 이후로 뭐 1, 2억 이렇게 오른 단지도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좀 이렇게 급하게 하다가 보면 결국은 뭐 좀 막 좀 막 네. 구멍 나는 거 막 많이 있는 거 아니야? 뭐 그렇죠. 법끼리 막 충돌하고 뭐 아까 우리 오전에도 그런 얘기 좀 일부 했었지만 뭐 막 그런 문제점이 바로 벌어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법사위 통과하고 제가 이렇게 기사 마감 다 하고 그 통과된 법안을 출력을 해가지고 제가 꼼꼼히 봤어요. 그걸 보니까 제 머릿속으로 이미 해법 그 뭐랄까 파회법이 하나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법이 바뀐 법이 시행되기 전에 예를 들어서 내가 전세 제가 지금 집주인이에요. 전세 세입자가 있어요. 계약 기간이 6개월이 안 남았으면 이 사람한테 제가 내용 증명을 보냅니다. 나는 당신과 전세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일단 딱 확실하게 보내고. 그리고 전 다른 세입자를 찾으면 돼요. 찾아서 그 사람한테 예를 들어서 전세금을 한 2억씩 올려 시세가 그러니까 그렇죠. 예, 그렇게 계약을 해서 이 사람과 계약서 도장을 찍으면 이 사람은 이 그 기존 세입자는 이 법이 바뀐 법이 시행되더라도 계약갱신 청구권을 저한테 행사를 못해요. 다른 세입자가 있으니까 일단 그게 하나가 어젯밤에 보였고 또 하나 지금 얘기 나오는 거는 이제 서울 아파트 같은 경우는 전세값이 비싸니까 전세 대출 받고 들어온 사람이 꽤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은 이제 2년 지나고 그 재계약할 때 전세 대출 연장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 연장할 때 집주인 동의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집주인이 그 연장을 거부하면은 그 세입자는 그만큼의 보증금을 딴 데서 마련해와야지 어디서 뭐 새로 대출을 받든지 예, 뭐 대출받든 예, 그렇죠. 그런 식으로 사실상 계약갱신 청구권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아직 남아있는 거죠, 그건. 그러니까 뭐 정부는 뭐 그런 거, 그런 상황은 좀 약간 흔치 않은 케이스일 거고, 또 그런 상황이 생겼을 때 분명히 세입자랑 집주인이 분쟁이 붙을 거다. 그러면 이제 분쟁 조정을 통해서 만약에 집주인이 부당하게 쫓아냈으면은 그걸 처벌할 수 있을 거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건 가봐야 돼요. 근데 뭐 분쟁 조정이라는 게 사실 개인 간의 문제인데, 임대차 계약이라는 게 사인 간에 사실은 문제인 거긴 한데 임대차 물론 보호법이 있긴 한다고는 하더라도 근데 나는 뭐 좀 이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사인 간의 계약을 특히나 사인 간의 수요 공급에 따라서 계약 그 가격이 매겨지는 거를 정부가 이렇게 통제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건 사실상 성공할 수가 없는 대책이죠.
그리고 또 4년 지금 뭐 무한 연장 막 이런 거 나오다가 결국 4년으로 정해졌잖아요. 2 플러스 2. 그러니까 4년 지나고 나서 그냥 올리면 돼요. 집주인의 그렇지. 세입자 바꿔가면서. 근데 그렇게 되면 4년 동안 못 올렸던 걸 뭐 한꺼번에 올린다든지 뭐 이런 네. 문제도 생길 수 있고. 그러니까 전세금이라는 게 뭐 물론 뭐 매번 오른다는 뭐 네, 그건 아니죠. 가능성은 없지만은 네. 근데 어찌됐건 집주인 입장에서는 이제 4년 동안 묶어놓으면 전세금이 어느 순간 폭발적으로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 네. 그런 좀 문제는 있을 수 있겠네. 그렇죠. 아 참 우리 현미 장관님은 여전히 그냥 전쟁 중 장소를 바꾸지 않으니 지금은 전쟁 중이다. 그러니까 지금 그 표현이 네. 전쟁 중이라는 거 아니야? 그렇죠. 전쟁 그 총리가 그렇게 얘기했죠. 전쟁 중의 장소. 아, 전쟁 중이다. 우리가 뭐 왜 전쟁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전쟁 중이야. 국민이랑 하는 건지 집값이랑 하는 건지 특유의 전쟁. 특유의 전쟁이잖아 지금. 그렇죠. 제 최근에 어떤 분한테 되게 재밌는 해석을 들은 게 있는데. 김현미 장관이 전쟁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전쟁 중인데 저희 흔히 생각하기로 지금까지 김현미 장관은 22번 싸워서 22번 졌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예. 근데 그게 아니래요. 그러니까 김현미 장관을 바꾸지 않는 거는 당연한 거라고 보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왜냐면은 22번의 전쟁을 진 게 아니다. 왜냐면은 집값을 잡는 게 목표가 아니었고 세금을 좀 많이 걷고 그리고 뭔가 이렇게 확실한 우리 편을 만들어서 그들한테 표를 많이 얻고 선거에서 이기고 만약에 그런 게 애초 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목표였다면 물론 이건 뭐 너무 극단적인 가정이긴 한데 그렇다면 김용희 장관은 지금 매우 성공적이고 계속 하셔야죠. 그런 걸 가지고 평가를 한다면. 근데 김용희 장관 개인적으로 좀 이게 금이 좀 기스가 많이 나셔가지고 어떻게 괜찮으실란가 모르겠네요. 뭐 근데 차기 행보에 상당히 좀 어려움을 겪으실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뭐 근데 모르겠어요. 그런 거를 신경 당연히 쓰는 것 같은데 크게 걱정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또. 예.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내에서 김현미 장관의 입지가 상당히 높은 것 같아요. 그게 단적으로 드러나는 게 대통령이 세금 정책을 얘기하면서. 국토부 장관을 부르고 그런 그때, 예. 그때 기재부는 안 부르고 예. 그런 걸 보면은 그만큼 지금 정권의 실세 혹은 이제 정권 최상층부에서 그분을 신임한다 혹은 신임한다는 사인을 주는 거니까 힘을 실어 주는 거죠. 최장수 장관 국토부 최장수 장관 이미 했죠. 아, 지난번에 우리가 그 얘기 했었는데 예. 9월 9월이 돼요. 아 9월인가요? 아, 9월이요? 예. 9월. 아니 저는 이미 돌파한 거 아니야? 아직 안 됐나? 아직 안 됐나? 네. 아. 9월쯤에 되는 거예요. 아, 그건 거의 기정사실. 그렇게 오래 한 분이 또 있어요. 아, 우리가 그 얘기를 했었거든요. 정종환 장관이라고. 아, 이제 예. MB 정부 때. 그분은 관료 출신이잖아요, 어차피. 그렇지. 예. 정통 관료 출신이긴 한데, 뭐, 여튼, 근데, 그치, 정무직으로 사실은, 그 정치인 출신으로는 정말 드물지. 그렇죠. 이거는 굉장히 드문 케이스고. 더군다나 본인이, 뭐, 어떻게 보면은 관련 경험이 별로 없죠. 없는 그런. 뭐 부처인데 그런 부처에서 사실은 이렇게 오랫동안 버틴다는 게 아 버티는 게 잘 굉장히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는 거라고 봐야죠. 아니 그 내가 그때 얘기했지만 지난번 트렌드 쇼 얘기 이제 트렌드 쇼 했잖아 그죠? 네. 뭐 트렌드 쇼 얘기하면서 트렌드 쇼에 나오는 그 하여간 그 뭐 강사들도 이번에는 뭐 다들 유명한 다 유명 강사들 아니야 그죠? 근데 난다긴다는 그 유명 강사들도 작년 재작년에 비해서 좀 말을 조심조심 하더라는 거 아니요? 뭐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그냥 조심조심하고 뭐 본인이 사실 생각이 있는데 네. 그런 거 세게 얘기 못하고 뭐 이런 게 다 결국 눈치 보기 그렇죠. 국면으로 워낙 지금 이제 정부가 서슬퍼렇게 그냥 막 다 투기꾼 때려잡자는 식으로 막 쳐다보고 있으니까 지금 뭐 그런 얘기 알게 모르게 핍박이 많이 갈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은행원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은행들이 다들 사실상 공공의 약간 통제를 받잖아요. 그럴 수도 있고 교수들 역시 뭐 정부 발주 용역이라든지 혹은 뭐 자문위원 자리라든지 그렇지. 그런 거에서 알게 모르게 불이익이 있을 거예요. 저희가 뭐 그런 걸 세세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그러니까 이제 그런 데서 다 빼버리니까 사실 근데 뭐 또 그런 얘기도 있다면 지금 뭐 언론에서도 뭐 지금 어떻게 보면 하도 이제 많이 뭐 비판을 하고 뭐 이제 하니까 그런 거 신경 쓰지 마라. 아예 뭐 그런 얘기도 나온다면 뭐. 아니 그냥 그런 거 뭐 무시하고 그냥 뭐. 아, 예.
무시해 뭐뭐 뭐 그런다고 그렇죠. 뭐 그런 그러니까 비판적인 언론은 제끼자. 아, 아예 무시해버려라. 예. 뭐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예. 너 비판을 받든 말든 나 상관없으니까 그냥 그렇죠. 예. 밀어붙여라 뭐 이렇게 예. 얘기도 한다고 또 그런데 또 확실히 그러니까 저희가 예를 들어서 정부의 비판적인 기사를 쓰면은 이제 그 정부 차원에서 그걸 방어하기 위해서 뭐 해명 자료, 뭐 보도 참고 자료 그런 것들을 내거든요. 그런 거를 낼 때 예전에는 내기 전에 담당 기자한테 전화를 해, 그 기사를 쓴 기자한테 전화를 해서 약간 설명을 먼저 해줬어요. 그러니까 당신 기사가 이게 맞고 이게 틀렸고 요 부분에 대해서 우리의 입장이 이러한 거니까 이러한 설명 자료를 내겠다. 그게 모르겠습니다. 그게 관례였고 어떻게 보면 상호간에 약간 예의가 아니었나. 왜냐하면 저희도 기사를 쓸 때 그분들의 반론을 들어서 기사에 넣어서 같이 쓰기 때문에. 근데 요즘은 없죠 그런 거. 그냥 기사 나왔네? 그러면은 우리의 입장은 이거 임하고 그냥 쓰고 바로 내더라고요. 그런 거에 대해서 사전에 무슨 얘기를 하거나 그런 거 전혀 없이. 그리고 내용도 굉장히 뭐랄까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는 얘기만 반복하는 뭔가 구체적이지 않고. 그렇죠. 네. 근데 지금 주택 공급 대책 그거는 어떻게 지금 어떻게 되는 게요? 그건 뭐 다음 주에 나온다고 뭐 얘기하는 거. 예, 다음 뭐 주에 이제 뭐, 뭐 맞는 건가 어떻게 되는 건가? 그러니까 뭐 세법 개정안을 8월 4일 국회 회기 내에 처리하고 나서 발표할 거다 뭐 그런 관측이 제일 지배적인데 그러니까 지금 사실 공급 대책은 지금 언론들도 굉장히 제일 관심이 가는 분야인데 너무 그 정보가 일단 정보를 그쪽에서 보안을 너무 세게 걸어가지고 완전히 그냥 잠을 쐬요? 잠을 쐬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가 뭐 국회나 시의회 이런 데를 통해서 접근을 하려고 해도 정부가 딱 쥐고 안 넣으려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내용들이 다들 대부분 물쓸 틈 없는 수비 전략이에요. 아 그렇죠. 이게 하도 대책을 많이 내니까 그런 수비 전략이 굉장히 진화한 것 같아요. 그 대책 나오면서 발표하기 전에 막 퍼지고 그랬으니까 그렇죠. 직전에 지난번에 몇번 이제 좀 자료도 세고 맞아요. 예. 그러니까 기자들은 억울한 게 그런 게 사전에 이렇게 유출이 되면은 제일 의심받는 게 기자거든요. 그렇죠. 기자들한테 좀 미리 주니까. 근데 이게 자꾸 그렇게 유출이 되다 보니까 지난번 그 유출될 때는 기자들한테 뿌려지지 않은 자료가 유출이 된 거예요. 그건 사실상 해당 업무에 관여하는 공무원이라고 보는 게 제일 타당한 추측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더라고요. 예. 그런 게 막 기자들이 받기 전에 막 부동산 카페에 먼저 돌고.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보안을 철저히 할 수밖에 없는 거겠죠. 근데 지금 나오는 얘기들도 보면은 기자들이 이게 취재가 안 되니까 좀 거기에 너무 상상력이 동원되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공급 규모를 갖다 확정적으로 이렇게 쓴다든지. 뭐, 요즘 뭐 예. 10만 가구, 뭐 10만, 뭐 하니, 20만, 뭐, 하니, 뭐 그런 편차가 말... 너무 심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실제 그리고 정부가 지금 정부가 내놓는 공급 대책을 보면은 상당 부분이 민간의 참여가 없이는 나올 수 없는 숫자예요. 예를 들면 도심 뭐 용적률을 높여준다, 뭐 종상향을 해준다. 그런 건 즉 그걸 받아서 그만큼을 민간이 더 지어줘야 그렇죠. 주택이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그 민간이 과연 정부가 지금 그들의 강제할 기대하는 대로 예, 기대대로 나온다는 기대만큼 나올지 기대한 시점에 나올지 아무도 모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공급 대책이 이 공급 대책에 줄을 이룬다는 건 그만큼 정부가 갖고 있는 카드가 없다는 거죠. 뭐 현실적으로도 뭐 지금 서울 시내 뭐 손댈 수 있는 정부가 손댈 만한 뭐 땅이라는 거. 그리고 그린벨트 그래서 그린벨트가 초기에 논의가 됐던 그쵸, 건데 예. 뭐 그거는 이제 상당히 빠른 시간 내에 속도전으로 네. 공급을 할 수 있으니까 인허가 상대적으로 이제.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그러니까 이제 뭐 그러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고밀도 용적률 준다고 한들 그게 네. 된다는 보장이 없는 거지 뭐 사실은. 예를 들어서 음마 아파트에 용적률을 1000%를 준다고 해본들 음마아파트 그 땅 면적이 정해져 있고 용적률이 아무리 높아도 건폐율 규제라는 게 있거든요. 그렇지. 동간 간격을 유지해야 되는 그러니까 챙겨 먹을 층수 거 없어요. 규제 예, 층수도 있고 예. 그리고 층수를 풀어준다 하더라도 막 이걸 갖다가 젓가락처럼 막 7-80층 짓지 않는 한 그 용적률을 못 챙겨 먹는 거죠. 근데 아시다시피 7-80층 지으려면은 건축 단가가 엄청 올라가요. 그렇죠. 그러면은 분양가를 엄청 비싸게 받을 건데 그러면 이제 서민을 위한 주택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좀 정부가 발표하는 대책들을 좀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현실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것들이 많죠. 정책 기조랑도 안 맞고. 그런데다 70층의 임대주택을 만드는 게 솔직히 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뭐 큰 그림을 그리고 마스터 플랜 이게 이제 옛날에 뭐 박원순 시장 전에 네. 사실 그 오세훈 시장 때 이제 전략 정비 구역이라고 그래가지고 예. 압구정, 여의도, 성수동, 뭐 성수동 이렇게 예. 다섯 군데인가를 네. 지정을 해가지고. 이제 전략 정비 구역으로 이제 큰 그림을 다 만들어서 스카이라인까지 다 감안해서 이제 이게 이제 50층을 올렸을 때 아니 몇 층을 올리는 게 좋냐
라는 걸 이제 사실은 생각을 해서, 아, 요 정도 올렸을 때 전적으로 도시의 어떤 그림이 좀 제대로 살아나겠다라는 사실 그런 큰 그림을 갖고 한 건데, 지금은 사실 모르지, 이제 지금도 물론 뭐 우선은 이제 급하니까 막 하는데, 이게 이제 그런 큰 그림이 없이 막 이제 만약에 또 풀어준다라는 식으로 가버리면 결국 혼선을 초래할 거고, 그러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도시 관리 측면에서는 좀 문제가 많이 발생할 수도 있겠지, 사실은. 이게 지금 그런 고밀 개발을 서울 뭐 전체를 하는 게 아니고 역 주변 혹은 정부가 공공이 들어가는 그런 지역만 해준다는 방침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은 그 아파트 옆에 아파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딱 끊어서 여기는 해주고 저기는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아파트 단지 주민들이 가만 안 있죠.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지금 정부 정책이 항상 뭐 선을 긋는 정책이라서 이 선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과 못 들어간 사람 간의 갈등이 유발되는 그런 정책이 많은 것 같아요. 그렇지, 그렇지. 네. 그것도 뭐 맞는 얘기지. 지금 임대차 3법도 당장 지금 내일부터 시행이 된다. 그럼 내일로부터 계약 기간이 한 달 넘게 남아있는 세입자들은 완전 좋은 거죠. 근데 한 달 안 남은 사람들은 그 갱신 청구권을 한 달 안에 신청을 그렇죠. 해요. 그 사람들은 무조건 쫓겨나는 거예요. 예. 쫓겨나는 거고 그 집에 다시 들어가려면은 엄청 비싼 전세값을 감수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 며칠 사이로 딱 나뉘는 거죠. 아, 대혼란이 진짜 벌어질 것 같은데 이게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진짜 친구 중에 혹은 뭐 지인 중에 가족 중에 서울에 아파트 전세집 갖고 있는 사람 없는 일반 서민들은 전세에 사는 거는 이제 앞으로 꿈도 못 꿀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뭐 결국 다 반전세로 많이 갈 것 같아요. 내 생각에는 반전세가 이제 전체 대세가 될 것 같아요. 반전세, 월세. 그러니까 지금 정부가 이번 대책 내면서 그 임대료 상한 이런 거 정하는 게 다 뭐 독일이나 좀 유럽 쪽 국가들의 비슷한 제도가 있다라는 논리를 가지고 가져온 건데, 근데 그게 정말 큰 논리적 오류가 있는 게 뭐냐면은 그 나라에는 전세가 없죠. 그렇지. 우리나라 전세 제도 임대 시장은 60%가 전세거든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나라의 임대 시장, 임대차 시장의 구조와 우리나라 임대차 시장의 구조는 완전 다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지금 독일 같은 경우는 제가 좀 알아보니까 임대료를 묶어버리니까 이명 계약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대요. 이명 계약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실제로는 많이 올리는. 그렇게 안 올려주면은 월세 지금 못 구하는 거예요. 그렇지. 예. 그게 이제 시장 경제에서는 원래 그런 거지 뭐.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뭐,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강압적으로 통제를 하는 상태가 오래 지속된다면은 그런 이명 계약이. 아, 시장에 수요가 있잖아. 옛날 미국의 대공황 시대 때도 금지령이 발동됐지만, 아, 그 와중에서도 돈 벌고, 그 일주에 팔아가지고 돈 버는 사람들, 왜? 수요가 있잖아. 마찬가지로 지금 여기도 뭐, 시장의 흐름이라는 게 있는데, 시장에서 뭐 수요가 있고, 뭐 한다 그러면은, 아, 당연히 뭐, 이명계약이라도 해서 주든지 뭐. 방법은 얼마든지 있지, 사실은. 그 편법만 양산하는 거겠지, 만약에. 전 국민의, 뭐랄까, 범법자화식. 그렇죠. 누구나 이제 위장전입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전세집을 들어가야 되는데, 집주인이 들어와 사는 건 괜찮지만, 전입신고는 못한다. 그런 식으로 제한을 걸 수도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월세도 결국은 다 또 상한제에 해당이 되긴 하는데. 네. 그러니까 이게 참, 문제는 문제요. 월세도 상한, 그러니까 월세는 예를 들어서 5%씩 올리는 게, 임차인한테 어떻게 보면은 감당 가능할 수도 있어요. 항상 내는 돈이니까. 근데 전세는 한 번에 4년에 막 억 단위로 올라버리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대비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현금을 끌어모아야 되니까 그게 오히려 더 부담이 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뭐 결국은 그런 사람들은 뭐 빚내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요. 다른 방법도 없는 거죠. 그렇죠. 친구 어머니가 저 하남에서 혼자 조그만 아파트에 사시는데 이 임대차법이 시행되기 전에 그 만기가 온 거예요. 근데 임대차법을 하겠다라고 말이 나온 다음이었죠. 그래서 원래 처음에 3천만 원 올려달라고 했나? 했던 거를 8천으로 올려버렸어요, 집주인이. 그러니까 혼자 사는, 그러니까 남편도 안 계신데, 혼자 살면서 버는 거라고는 그냥 자식들이 주는 용돈? 이 정도밖에 없는 분이, 그런 돈이 어딨어요. 그런 식인 거죠. 이제 이 법이 시행되면, 앞으로 한 2, 3년 뒤가 되면은, 이제 그 2 플러스 2를 채우는 그런 전셋집이 나오기 시작하면은, 이제 그런 게 현실 더 많아지겠죠. 못 올렸던 걸 한 번에 올려야 되니까. 그렇죠. 그리고 앞으로 못 올릴 것도 한 번에 올려야 되니까. 더군다나 전세는 당분간도 뭐 앞으로도 전세는 점점 줄어들 테니까 전세는 희소성이 있어가지고 전세는 상당히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을 것 같아. 지금보다도.
뭐 월세는 이제 오히려 월세로 좀 돌아서는 매물들이 꽤 나올 테니까. 그렇죠. 뭐 월세 근데 그것도 뭐 사실은 민간 임대 시장이 지금 계속 위축이 될 가능성이 높잖아 지금. 그렇죠. 예. 그래도 뭐 월세 집은 솔직히 많이 있습니다. 예. 그렇죠. 월세 집은 예. 있어. 예. 월세는 뭐 좀 전세가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전세 제도가 좋은 게 전세 제도만 있는 게 아니라 전세 대출이란 제도가 있어서 그렇죠, 그렇죠. 젊은 사람들도 그 대출을 이용해 아주 싸잖아요. 이용해서 꽤 괜찮은 아파트에 살 수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점점 어려워지는 거죠. 전세값이 올라가니까. 그래요. 아이고. 하여튼 뭐 하여간 뭐 잘 좀 좋은 소식 좀 많이 좀 전달해 주시오. 예. 아마 한 몇 년 내로 몇 년은 모르겠다. 하여튼 조만간에 그 집주인이랑 임차인이랑 칼부림 내면서 싸우는 일이 많이 생길 것 같아요. 그거 그런 것도 이제 우리가 그 아까 그 얘기도 했었지만은 예. 그런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 뭐 손해배상 청구 막 이런 거 놓고도 막 오늘 제가 오늘 제가 취재할 일이 있어서 국토부에 전화해가지고 막 이런저런 갈등 소지가 있는 것들에 대해서 이것저것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저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예를 들어서 뭐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집을 팔아야 되는데 전세가 있으면 못 팔잖아요. 들어온 사람은 입주를 해야 되니까. 실입주가 돼야 되니까. 예, 이런 게 막 이것저것 물어봤는데 이제 그 얘기하는 게 정부에서 얘기하는 게 자기네들도 이번에 이 제도가 좀 복잡하게 바뀌기 때문에 분쟁이 많이 늘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다. 그래서 분쟁조정위원회를 만들었다. 그러니까 들으면 진짜 좀 약간 들을 때는 아 그렇구나 하고 말았는데 생각을 하면 할수록 이 무슨 이런 무책임한 발언이 있냐. 아니 분쟁이 늘어나는 방향으로 법을 만든다는 게 그게 진짜 말이 됩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분쟁이 늘어날 거에 대비해서 조정기구를 만든다? 이건 진짜 오늘 무슨 정치인은 또 뭐라더라? 초반에 부작용이 생기는 거는 안타깝지만 뭐 괜찮다? 약간 그런 식으로 발언을 했나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뭐지? 90년 그때 1 플러스 1 그때 네. 바뀌었을 때도 네. 초반에만 좀 불안정했고 뭐 안정됐다. 네. 그게 사실은 당시에 엄청 200만 호 때문에 아파트가 엄청 들어섰기 때문에 전세 공급이 많아서 그게 안정이 그렇지. 된 거지. 그렇지. 그거를 그 제도의 영향이라고 물론 그것도 있겠죠. 근데 필요한 딱 유리한 것만 얘기하고 그런 거에서 좀 아, 많은 상당수 국민들이 이제 그거에 질려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집값 오르는 거는 세입자한테는 배 아프지만 자기 생계를 위협받는 건 아니었거든요. 근데 전세가 이렇게 올라버리면 당장 그렇지. 내가 돈을 더 마련해야 되니까 이게 상당히 정치적으로도 별로 안 좋을 것 같은데 하여튼 무슨 자신감에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 뭐 그 아까 어디 보니까 뭐 누가 그 얘기했죠? 결국에 아, 그 얘기에 아마 연장선상인데 뭐 그러니까 MB하고 박근혜 정부 때문에 집값이 지금 우리가 올라가지고 우리가 고생하고 있다. 우리가 뒤치게만 치닥거리하고 뒤치닥거리하고 있다. 지금 이 얘기를 하면서 MB 때 집값이 안정됐던 이유는 결국 노무현 DJ 때 규제를 강화했기 때문에 결국 그 효과가 본 거다. 뭐 이렇게 또 갔다가 막 끌어붙여가지고 아전 인수식으로 막 그냥 멋대로 막 해석을 해버리더라고. 그거 그 주진형 최고위원이라고. 아 주진형 예, 최고요. 그분이 페이스북에다가 아예 그걸 갖다가 저격을 했더라고요. 아니. 6년 전 것 때문에 이렇다고 하는 건 자기는 이해가 안 된다. 뭐 그런 식으로 되게 아이 참 여당 내에도 그런 분이 있어서 다행인 것 같아요. 그렇지 예. 뭐 있겠지 없진 않겠지만 예. 아이고 참 뭐 지금 돌아가는 거 보면 다들 제정신은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요. 근데 이렇게 제정신 아닌 와중에 피를 보는 거는 서민들이거든요. 그렇죠. 예. 문제는 거기에 있는 거지. 예. 그러니까 이게 뭐 정책이라는 게 사실은 이게 어차피 돈 있고 뭐 이런 사람들 자산가들은 사실 또 주변에서 뭐 또 다 해법들을 다 제시를 해주기 때문에 뭐 막말로 얘기해서 피할 방법 뭐 아니면 뭐 대처법 같은 것들이 많은데 거꾸로 뭐 지금 뭐 진짜 뭐 무주택자나 뭐 이런 사람들 중산층 서민들이야 뭐 방법이 없지 뭐 사실. 그렇죠. 그리고 그 자산가들의 대처법이라는 게 결국 나한테 온 피해를 임차인한테로 넘기는 그런 식이기 때문에. 근데 뭐 그 말이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또 뭐 기분 나쁠 수도 있겠지만 그분들 입장에서는. 네. 근데 이제 아니, 현실이 그런 거지 뭐. 그렇죠. 경제 논리라는 거 경제 우리 뭐 자본주의 경제 체제에 살고 있는데 뭐 당연히 내가 손해를 다 입을 이유가 없지. 아, 그럼요. 얼마든지 뭐 전가할 수 있는데 전가해야지 사실. 예. 법적으로 당연한 거지. 법적으로 이제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는 할 수 있는 거죠. 큰일입니다. 그러게 아이고 와 참 나라 걱정이 큽니다. 예. 잘 좀 해주시오. 예. 야, 오늘 또 정 기자가 또 잘 해주셔야 또 우리가 또. 다 같이 잘해야 지금 저 혼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봅시다. 예, 감사해요. 안녕하세요. 다음에 밥 좀 사주십시오. 오케이.